이번에는 전환 효과 기능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립과 클립 사이에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사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화면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단에 보면 다양한 전환 효과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글리치 1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